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변기통 안에 들어가 볼 거예요. 리아는 똥같이 생겼기 때문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꽤 어울릴 듯. 똥 들어간다. 오늘은 화장실에 왔는데 정답을 맞춰야 됩니다. 한 뭐야? 여기 남자 화장실이었어? 오케이!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왔어! 오케이, 한번 이제 가볼까? 자, 어떤 변기통을 쓸지. 가장 아름다운 곤충은? 이거는 역시 나비 아니겠어? 무당벌레지! 무당벌레지! 들어가보세요. 무당? 더 좋지? 아! 그래? 무당벌레야? 한번 가볼까? 맞아? 무당벌레 맞아? Yeah. 안 돼! 무당벌레는 무슨! 내가 맞잖아! 나비라니까 나비! 아! 자, 이렇게 투표가 많은 순서가 정답인 거예요. 나비가 맞죠? 한반표죠? 뭐야, 다음 문제! 혹시 사고로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실수로? 실수로 엄마라고 부른 적 있냐? 어, 이거 아니요? 없는데? 아, 같이 내려가면 어떡해? 아니, 리아는 왜 근데 거꾸로 가야 돼? 아! 어, 정답이야? 아, 뭐야, 변기통이 왜. 아, 변기 안에서 휴지가 나와요. 아, 휴지로 괴롭힌다, 여맨이. 어, 나... 야, 니네 뭐야? 나 휴지 냈어. 니네 똥 휴지 냈어, 똥 휴지. 어? 안녕, 난 휴지라고 해. 안녕, 난 응아야. 내가 널 닦아줄게. 아니, 내가 비빌게. 아, 씨. 비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대한 비누방울 속에서. 겉단 세미해야지. 왜냐면 비누방울은 터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게 약간 낭만 있게 버블 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 예쁘잖아요? 아! 정답은? 아, 아니었습니다. 아! 너 볼링핀이야. 아! 제발! 정답은 새였습니다. 아, 이게 좀 현실적인 답변을 해야 되나 봐. 자, 프리티꽃. 아, 이건 너무 쉬운데. 이거는 아, 이건 장미죠? 장미가 약간 아름답다는 이미지가 있잖아. 아, 나 먼저 갈게. 아이, 둘리비지 바보들. 장미죠. 오, 역시 장미가 3만표. 이게 좀 대중적인 픽을 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로봇 세계의 인간. 아, 어려운데? 아, 근데 로봇 세계의 인간이면 잘 때도 깨워주고 막 씻겨주고 막 다 해주는 거 아님? 로봇 세계의 인간. 아,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로봇으로 태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재밌을 듯. 인간, 로봇 세계의 인간. 그럼 로봇들이 다 해주거든요. 정답이 아니라고! 오, 로봇가 다가온다! 로봇들은... 여맨이 밀린다! 쓰레기가 있네... 아니, 이건 당연히 아이스크림 아니야? 내 생각에는 젤리 수영장이야. 젤리 수영장이 낫지 않을까? 아이스크림 수영장이지! 에이, 바닐라 들어간다! 젤리! 젤리 간다, 나도! 젤리지! 젤리 수영장에서 수영하면 은 어?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좋겠어. 오, 정답! 젤리풀! 김야 봐봐, 감 다 죽었어. 대중적인 픽을 모른다고. 머리에 길이 있겠지? 여기다. 아, 슈. 베스트 웨이. 어떤 아이스크림 더 선호하는지 맞추세요. 아, 나는 컵인데 사람들이 왠지 콘 했을 것 같아. 콘이 낫지. 그래도 과자도 먹을 수 있잖아. 콘은 이 과자 아. 끝부분에 또 초콜릿 있는 거 알죠? 월드컵.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아, 아니야. 난 컵으로 갈래. 난 왜냐면 콘이다. 내가 컵을 좋아하니까. 리아는 뭐야? 어? 이거? 이거 당연히 콘이지. 가자, 콘! 예. 콘! 역시 콘! 역시 역시 콘이요. 당연하지. 이건 뭐 당연히 콘이지. 어, 미끄럼틀 이렇게 옆으로 타냐 이거? 뭔데 이거? 마카로니와 치즈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크를 쓸 건지 숟가락을 쓸 건지 이건데 솔직히 숟가락이죠. 숟가락이 더 푸기 쉽죠. 아, 포크거든. 마카로니는 포크로 찍기 힘든가? 그러니까 포크지롱. 마카로니는 찍어 먹는 게 더 어울린다, 여맨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최고예요 환영지 스타일. 야, 그러니까 밖으로 넣을 것인지 안쪽으로 넣을 것인지인데. 아 근데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해요.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오? 벽에 수증기가 닿으면은 화장지가 젖어요 저러면. 아니다. 달라붙고. 아니다. 이 안, 이렇게 안쪽으로 있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야 이거임. 이거야. 아니야 이거임. 이게 더 청결함. 왜 청결한지 알려줄 수 있을까? 너네 틀렸어. 와! 안돼. 심수호 씨가 두번째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어. 와 진짜 차이가 엄청 심하네요?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떤 가상의 세계에 살고 싶으세요?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마인크래프트 아니에요? 마법의 성이 아닐까? 사람들은 마법을 많이 그리고 싶으니까요. 가자 해리포터! 아! 요즘에 해리포터 모르는 사람 많더라. 마인크래프트 세상은 정말 인기가 많네요. 다음 진짜 맛있는 거 나와요. 자, 실버피쉬, 바퀴벌레, 지네. 와, 지네 아닐까요? 지네는 다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에잇. 물렸을 때 독이 있다는 점. 역시죠? 역시. 오. 아니 당연히 지네죠. 다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징그럽다고. 눈 오는 날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데 제일 낭만 있고 하고 싶은 건 썰매죠. 아, 옛날에 어렸을 때 비료포대 가지고 나가서 썰매 타봤죠 다 한 번씩. 어 너무 틀딱이에요. 아 리아라 눈싸움 할 때 눈 안에다가 돌멩이 넣고 던졌는데 그때 어쩐지 그날 못 걸었어. 내 생각에는 눈사람 만들기야. 가족들끼리 또 오순도순 눈사람 만들 수 있고요. 오오 같이 가자.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또 눈사람 만들기거든요. 딱 아니야. 멍청한 녀석들. 어? 어떻게 눈사람 만들기냐? 돌 놓고 눈싸움이지. 가장 멋진 동물 구조물은? 벌집. 벌집. 거미줄. 야 어려운데요? 벌집도 벌집, 굉장히 벌집. 정교하고 멋있고. 벌집? 벌집일 것 같은데? 벌집이 굉장히 이제 육각형이고. 아! 개미 언덕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봐. 아 개미 언덕 가자. 제가 이 동안 아 역시 거미줄이었다고. 거미줄이지 그럼. 손신을 밀어붙였어야지. 아 와 너 똥오리야? 똥오리라고. 너 똥오리야. 와 앞으로 20문제 남았대. 앞으로 20문제? 20문제를 했대.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무기를 고를 건가 오늘 해보았는데 아 정말 리아는 이 게임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어 맞아요. 야 미호는 아, 휴지가 돼버렸네. 난 너무 어려웠어. 야 뭐야 머리에서 자. 버드나무 냄새가 나는데요? 자. 이 엉덩이 닦아주려고 휴지로 태어났다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